경찰이 을부다대 의문사와 관련해 제주도에서 고유정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민선 7기 1년을 맞아 경제인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최대 보존, 최소 개발 원칙을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LNG 발전소가 언급됐습니다. 패러글라이딩 명소 단양이 착륙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동호인 발길이 끊길까 우려가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지역 뉴스입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이 범죄 프로파일러까지 동행하고 오늘 제주도에서 고유정을 대면 조사했습니다. 고 씨를 고소한 현 남편과의 대질신문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7명이 청주공항에서 첫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넘어갔습니다. 제주구치소에서 고유정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뤄진 조사는 하루 종일 강도 높게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청주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4살배기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시신 발견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경찰관 신분인 범죄 프로파일러 2명도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동행했습니다. 충북경찰은 그동안 고유정의 현 남편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소환조사를 벌이고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고유정이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고 현 남편이 고유정을 숨진 아들에 대한 살해 용의자로 고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의 조사 진술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경찰은 조만간 고 씨 현 남편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고 씨와의 대질 신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민선 7기 1년을 맞아 경제인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에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 환경 변화까지 1등 경제 충북을 내세우고 있는 이 지사로서는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태양광, 셀 모듈, 2차전지 생산 용량 전국 1위, 연간 수출액 230억 달러 돌파와 의약품과 화장품, 반도체 생산 비중 전국 2위까지 모두 제조업을 중심으로 충북 경제인들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면서 수출이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노동 환경 변화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 2022년까지 수출액 250억 달러를 목표로 하는 충청북도와 경제인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경제가 지금 뭐 갈수록 자꾸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난관을 극복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경제인들의 공통된 의견. 먼저 바이오 업계에선 지역에 쓸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며 전문 인재 양성 기관의 설립을 요구했고 지역 대학에서 유출한 인력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석박사를 받아도 처음부터 3, 4년 이상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인력들이 이제 트레이닝 되자마자 전부 다 타지역으로 유출돼 버립니다. 뷰티 업계에선 글로벌 업체들을 상대할 수 있는 공동 지주회사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로레알이 됐든 SK2가 됐든 그 어떤 회사가 되더라도 그게 큰 회사 하나로서의 저게 됐을 거고 올마트가 됐든지 그 어떤 회사가 되더라도 상대할 수 있는 캐파를 갖는다 그것입니다. 충청북도가 신성장 산업에만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6대 그 신성장 사업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솔직히 도에서 하는 거를 지원받을 게 없어요. 그쪽에 너무 편중이 돼갖고 노동 환경이 변한 만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법 교육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해법이 나온 만큼 어디까지 어떻게 녹여내느냐에 따라 이시종 후에 남은 3년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경제 화이팅!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민선 7기 1년을 맞은 한범덕 청주시장이 남은 3년 시정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최악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결국 모두가 원하는 방향은 같다면서도 지속적인 허위 사실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허재희 기자입니다.
소각장과 산업단지, LNG 발전소, 도시공원 개발로 환경과 관광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시민들의 외침. 한범덕 청주시장은 남은 3년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역량을 다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교통 편의를 위한 준공영제와 노선 개편,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약속했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과학적 예측을 통한 정책 수립,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 참여협력형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30마이크롬대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대 보존, 최소 개발이란 원칙을 갖고 천인 원탁 토론과 공론화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선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LNG 발전소를 언급했습니다. 전문적인 식견화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 한도, 그 기반 위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야지 않을까.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LNG 발전소. 한편 기자회견 직전 구룡공원 아파트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1구역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두진건설에 대한 청주시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개발 포기와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 시장은 개발 포기는 없으며 지속적인 허위 사실엔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단체에 사실상 경고했습니다. 또 공원 해제에 임박한 2구역을 포함해 60곳의 도시공원은 우선순위를 정해 최대한 지방채를 투입해 매입하는 기존 방침을 다시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서충주 신도시의 한 연립주택 테라스가 공용 면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충주시 의회가 집행부인 충주시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주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서 충주시가 각 세대 테라스를 공용 부분으로 녹지 면적에 포함해 사업 계획을 승인했으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당시 테라스는 공용 공간임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행사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입주자들의 재산상 손실을 불어왔다며 충주시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초중통합운영학교로 전환되는 충주대소원초등학교 부지에 놀이교육지원센터와 학부모 성장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북부 분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이들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교육청은 세부 계획을 마련해 오는 9월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단양에서 빠질 수 없는 명소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끈 패러글라이딩이 착륙장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국가 하천을 착륙장으로 쓰며 영리 행위를 한 것이 문제라는 건데 이용 허가가 취소되기까지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쉼 없이 이착륙이 이어지는 전국적인 패러글라이딩 명소가 된 단양. 대부분 체험비를 받고 손님을 태우는 전문 영업 업체들입니다. 이들이 착륙장으로 이용하는 곳은 인근 남한강 둔치. 그러나 이곳은 하천법에 의해 관리되는 구역으로 개인이나 업체의 영업 행위에 이용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용이 가능했던 건 단양군이 지난 2012년 동호인 연습용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업체 측에 제공해왔기 때문. 뒤늦게 영리행위가 이뤄진 것을 인지한 수자원공사가 제지에 나서면서 결국 점용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업체 측에서 제안했던 부지 사용료를 내는 방안 또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하천은 공공을 위해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건을 설정하는 행위 금지가 돼 있고. 결국 착륙장을 옮겨야 해 일부 업체에서는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죠. 평평하고 주위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 전진주나 이런 게 없어야 되고. 단양 관광의 큰 흐름인 만큼 자치단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관련 조례와 예산 등을 검토하는 데만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군에서 직접 나설 경우 특혜 시비 또한 넘어야 할 산입니다. 대책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뭐든지 여러 가지 절차도 거쳐야 되고 한참 걸리고 뭐 1년 정도 걸리죠. 뚜렷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영업을 중단하기도 힘든 상황. 불법 행위 고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단양 관광의 전성기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청주 배치를 계기로 청주공항에서 민과 군이 항공정비 산업을 동시에 일으키는 밑그림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신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으로 오히려 우리 공군의 기술 해외 의존도는 향후 4년 안에 71%까지 심화될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술 종속, 국부 유출 악순환에 대응해 공군 항공 정비를 민간에 개방하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높은 그 고용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가장 바람직한 그런 어떤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누가 어떻게 어디에 할지 방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 군 따로 민 따로 이렇게 그 자산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한 대한민국의 군수 산업은 영원히 제자리걸음이고 외국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보와 국익 사이에서 고민하던 국방부도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종합적인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고 국방부에서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를 다 망라하겠습니다. 청주공항은 민과 군의 항공정비 협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주공항도 지역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활주로를 가지고 있거나 기술 항공 메카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본다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도 국방부와 대화 창구를 개설하기로 하면서 항공정비 시범단지로 지정된 청주공항에 돌파구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충북 혁신도시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진천군 덕산면이 덕산읍으로 승격됐습니다. 진천군은 덕산읍 행정복지센터 앞 광장에서 읍 승격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열고 덕산읍을 대한민국 중부권 발전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진천군의 행정구역은 진천읍에 이어 덕산읍까지 두 개 읍에 다섯 개 면체제로 개편됐습니다. 충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발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42개 금융기관을 통해 충주사랑상품권 10억 원어치 판매를 시작하면서 조기령 시장이 직접 상품권을 구매하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3월 판매를 시작한 제천지역화폐 모아의 현금 판매액이 넉 달 만에 55억 원을 넘어서면서 오는 10월부터 모바일 전자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양군도 지난달부터 단양사랑 상품권을 4%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소방관들이 소청 심사 끝에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충청북도는 소청 심사위원회를 열어 당시 간부 소방관에는 애초 감봉 3개월에서 감봉 2개월로 전 지휘관은 정직 3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다른 소방관 2명의 소청은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지난 5월 전국 소년체전에서 같은 종목 중학교 선수를 폭행한 고교 코치에게 출전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체육회는 예의가 없다며 휴대전화를 던져 경기를 앞둔 선수에게 부상을 입게 한 것은 우발적이었다지만 중하다고 보고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수의 머리 등을 때린 초등학교 운동부 감독에겐 자격정지 2년을, 성범죄를 저지른 지도자 2명에겐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북의 학교 급식 종사자와 돌봄 교사들이 주축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일 전국 총파업에 동참합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 임금의 80% 공정 임금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는 2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최대한 인력 공백을 메울 계획입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